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유로파이브 서비스 4 리백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93년 이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로 갈아타도 될것 같긴 한데, 또 가톨릭 신수 있으면 눈치껏 갓 되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영토가 뭐야, 관색 다 아니구나. 아니 왜 이렇게 색깔이 연해? 22나 되는데 색깔이 뭐 화약장 0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어쨌든 일단 금권 권리장전 올려주도록 하고요. 4.11 선교. 잠깐, 가톨릭 신수 없지? 어차피 개 같은 것이 추기경도 없는 것이 족같은 개신교 아니 가톨릭 나와야지. 루터 형님의 말씀 따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때릴 만한 나라가 음나? 종교재판관 미국 가셨고, 바토 하나 의차피 실 오스체 너무 커. 미친놈, 잠깐만, 졸라 커요. 아, 저 새끼 뭐 어떻게 이거 어떡하냐? 아, 이세카이 이로파 왜 이래? 또 개지랄았네 진짜. 이세카이 이로파 개지랄았네?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오스만 26,000. 남부 처먹었는데 군대 왜 이래? 프랑스 모스크. 와, 씨. 퍼킹 코미디네 진짜. 뭐냐 이거? 바하덴, 잘츠부르크, 트리어, 브레겐츠, 오스만, 베네치아 뭐야 이 새끼? 상인 새끼도 심상치 않아요 지금. 아라곤, 이탈리아, 아라곤 속국화 말이 없다야. 이거 속화시키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아, 먹고 싶다. 근데 때릴 수가 없어 저거는. 아, 미치겠네요 진짜 씨. 폴란드 특사 보내줘. 불안드 왜 이렇게 커 생각해보니까. 폴란드 영토 좀 하나 좀 파세요. 나 티튼 속파 마렵다. 미치겠네 이거. 이세카 유로파 왜 이래? 개지랄 났어요 지금. 카스티가 힘을 못 쓰는데? 왠지 아령스가 나오는데, 이거 프랑스가 이거 이렇게 쳐먹을까 나오는데 살짝. 틀렘센 뭐야 이거? 틀렘센 티니스 먹었네요. 맘루크 32,000. 일단 개신교 갑시다. 안정도 비용 개쓰레기죠. 대출 갔고요. 역시 역시 루터 형 군대나 뽑읍시다. 루터 형 믿고 있었다고. 덴마크 침공도 노려야 되는데. 35 브란덴 프리슬란트 신수 없거든요. 지금 유럽 상황이 지금 이상해가지고 신앙의 수호자가 없네요. 덴마크 북부 정도만 쳐먹으면 좋은데. 핀. 인력이 190.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스테틴 분리주의자. 뭐야 이거. 이제 유럽 깽판 쳐놔야죠, 이제. 스테틴. 아하. 미스. 미스이겠네. 뭐야? 동전? 작세 라우엔 브루크? 미쳐가지고. 너 개신교 가면 죽여버릴 거야. 총알바지 인력 2,000. 이건 못 참지.
킹알바지 좋고요. 다행이네. 멍청하진 않네, 군대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였으면 갑분싸였는데 그렇게 멍청하진 않네요. 죽이고 인력 아! 3400? 미치겠네. 함부르크.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또. 그래 너 쳐먹어라. 너 자유시 박탈. 잠깐만요. 어차피 쟤 나중에 되면 내 속구가 되잖아. 굳이 때릴 필요 없긴 한데. 상인회군 한자 동맹 재무관 이자리 좋은가 조세 위리백 8천 두칸 조선조 조선공 리백 조선소 조선소 졸라 올려야 되네. 선거 재선 꼭 니가 와서 공성해. 아, 내륙 국가네. 위트레흐드 뭐야? 몬스터? 로스토크 개종. 졸라 혼란스럽네요. 사균 채우고 귀족들이 공화국 부여야 미친 새끼들. 잠깐만요. 수읍스크 어디야 독일 또? 교회 걸려? 굳이 어그로 삥뽕 끌 필요 없어요. 어그로 끌 필요 없고 사회 좀 채우고 전문성 해가지고 전문성도 못하네. 내 인력 그만 가져가 개새끼들아 진짜 씨. 대출 싹다 상환했고요. 선창이 아니라 조선소를 올려야 되는데 테크 8테크 다음 테크 좀돈좀 모읍시다. 그때까지 내 훈련시켜 놓고요. 상인 무역 효율 유지비 조세 인력 올려주는 거 없냐? 인력 밴드 좋아하는 시골인데 제 얘기라 없네요. 작세 라우엔부르크 종교 바꿨네. 입 벌려라 개신교 들어간다. 루터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놈들아. 위신 돈 위신 올려주세요. 돈 갖다 벌면 돼. 외교 첩보 무역금지령 소형선 비용 바크 비용 절감 군사로 올립시다. 얜 테크 올리고 100 건조야 아니 뭐더라. 퀘스트 깨야 될게 많아요. 한자동맹 종생고 조선공 리백 뭐야 이건 또 802카 조선공 802카 802카 벌면 되지 뭐. 한자동맹의 여왕 샹또 뭐야 이건 또 한자동맹 여왕 아들러본 루백 뭐야 그건 또 아들러 아 여기다 애들러본 리백 이 새끼는 또 뭐야 기함? 뭐 맞냐? 잠깐 뭐가 맞는데? 할게 많네요. 야 빨리 쳐먹어 이 새끼야. 아이 새끼를 속화시키기 왜 이렇게 힘드냐? 개종 됐고요. 충신 좋고요. 뒤지시고요. 상인 축출 대마 관계도 컷. 아 인력 언제나 인력이 남아나질 않아. 대통령 제도 프레지던트 때 폴란드 무역 분쟁 수읍스크를 원한다고 미쳐가지고 넌 단치인 애나 이 새끼야. 페리츠베르크 단치인 애나 이 새끼야.
이거 뭐 공성하면 끝나겠죠? 됐고. 함부르크 먹었네요. 자유시 박탈. 수읍스크. 아, 뭐 수읍스크는 무슨 뭐 계속 터져 샹. 루카가 자유시가 됐네요. 그 대신에 루카 이탈리아잖아. 이탈리아가 실로마 안 나갔나? 외교택 올려주고. 퀘스트 중에 류벡 뭐 여러 가지 뭐 올리는 거 있었지? 재무가 이자리 좋은가는 나중에 하고. 한자종맹 조선공 조선소 조선소를 건조하려면 그나마 조금이나 비용 절감합시다. 건설 비용 길드 쪽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건설 비용 마이너스 10% 찍고 여기다가 조선소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개비싸. 뒤져 이 새끼야. 인력이나 만나질 않아, 씨. 미치겠네. 물론 용병으로 쓰면 되긴 하는데 용병도 적당히 써야지. 94%. 뭐 봤냐? 2년 비용? 공전. 공전 좋다, 야. 공전 맞자. 딱히 전쟁 걸 만한 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합병 중이나 스웨덴 동결 443. 배를 얼마나 건져야 될지 모르겠다. 상인 좋고요. 선원 소형선 비용 좋고요. 류베 발트르 아일란트 작센 땡길 만한 데가 없는데 그러면 국회? 국회에서 땡기지 뭐. 직급 모아 태산 싹다 땡겨 씨. 세계무역 우리한테 나오게 만들자. 공전 받읍시다. 공전 돈 모아서 조선소 건조하네 씨. 미쳐버리겠다 야. 과격제 12 많이 빠졌어요. 덴마크 해가지고 싹다 먹읍시다 그러면. 개신교 중심지 하나 5대. 북유럽에서 다 쳐졌네. 올덴부르크, 함부르크, 올덴부르크, 함부르크, 그리고 류베크. 어차피 황제 못 되는 거다 불태워 버리겠어. 아직 1단계도 반포 안 됐네. 버너지 같은 무능한 새끼. 8년 좀 있으면 식민주의 터지기 때문에 그때 행정력 갖다 막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고 있고요. 와, 대출 땡겨가지고 퀘스트 그냥 깰까요? 아, 너무 땡겼나? 25투카, 돈은 많아. 이걸로 바크나 올립시다. 저렴하구만. 안정도 의신, 아씨.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무슨 일이야 이거. 폴란드 콜. 유럽 상태가 유럽이 너무 잘 나가요 지금. 미쳤어. 누가 보면 오스트리아가 헝가리 합병했는 줄 알겠어. 동군연합으로 무력으로 먹었어요 저 새끼. 야, 세계무역 빨리 터져요. 그때까지 좀 쉬고. 파벌 다시 상인으로 바꿔주고 돈 양양 하고요. 됐다. 함부르크 페르덴 오스트리아. 이 새끼 미친 듯이 전쟁 거네. 그만해 이 새끼야. 행정 꽉 찼어요. 뭐야 이거. 일절 만에 이 새끼야.
식민주의 터졌고요. 그러면 류벡에다 행정 갖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측령 개발 장려 찍고 얼마 됐냐? 뭐야? 부르고냐 제국. 부르고뉴 어서 오고. 공전 좋고 한자 동맹 조성공. 뭐야 이거? 그랬고 우리 무역 제국에 뒷받침할 만한 제 해군이 세지 않다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유명한 조선공에게 최고의 시설을 주어서 우리 해군의 배가 부족할 틈이 없게 해야 합니다. 좋고 바다의 독수리 대형선 열처. 리벡 측은 발트 혹은 북해를 한국의 소유한 국가 대형선보다 대응한 대형선 졸라 건져야겠네. 일단 대형선보다 기함 올립시다. 기함. 기함 함대사기 기함 내구성 해전?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긴 한데 기함 머포? 기함 머포 50% 나쁘지 않네. 가자. 아, 여기 싸울 거면, 대형선 뽑아서 싸울 거면, 여기 밖에 싸워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이쪽, 카라가 태국부터 내라가지고. 애매모호해요? 스웨덴. 독립했니? 449. 와, 관계도 왜 이러냐? 오스트리아 열강. 뭐야 이거? 기안 보유. 시소한 전쟁 중 우리 조선공은 새로운 군함 계획을 제안했다. 엘러 폰 리벡. 이 배는 서양의 어느 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포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건조하는 것은 매우 많은 돈이 되겠지만 한동안 발티크에서 우리 해군은 이길 국가는 없을 것이다. 오케이. 대형선 비용 알수 이뻐해? 알수 이뻐요? 졸라 싸네. 바이러스 입어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 새끼 바이러스 입어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 개새끼들 아씨. 대출 땡겨가지고 머영성 건조하고 바크에다 이 정도 모형선이면 덴마크도 충분히 담글 수 있을 듯. 물론 육군은 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야 위신 돈 어차피 잠깐만 열척 오케이 끝. 모형선 그만 건조해도 될것 같고. 에? 씨발 뭐지 이거?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한다. 신성 로마 제국. 부르고니 신성 로마 제국 가입. 오스트리아 지금 패권 노리고 있고요. 미친 새끼. 와 돌겠네 이거. 대출 402칸. 이 정도 대형선이면 충분히 내해 밖에서 싸우면 비빌만 해요. 기암 건조. 부세 슬라이크.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졸라 쓸모없다. 속국 먹인 나라도 없는데. 뭐야 이거 베네치아? 아 우린 없지? 40, 33. 겔리 날릴까? 잠깐만요. 겔리만 날립시다.
너무 한 개치 초과되면 너무 비싸져요. 대형선은 많으면 유지비가 비싸요. 위신, 인력, 생산. 아, 선교 능력, 개발 비용. 개발 비용도 나쁘지 않겠다. 연간 위신도 좋긴 한데. 세계가 갈망한 도시, 루벡. 근데 수입이 졸라 싹 벌어지네요. 수입이 개 벌어진데? 다음화에 덴마크 전쟁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뽑아놓고. 브란덴부르크? 용병 뽑아가지고 베를린 털어, 씨. 뭐야. 뭐야, 조세, 위신, 혁신성. 안 사요? 너무 비싸. 오투카. 폴란드.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싸. 황제님 암살당하셨나? 세르비아를 때리네. 10% 8테크. 아, 테크 올려야겠다. 사보이 망명자 난민 받아라. 개꿀. 3짜리 좋은 거 쓸게요. 계기시대 확장 비용 또. 바다의 독수리. 우리 해군은 한자동맹 생명선과 같은 우리 해군은 한자동맹 생명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에 대한 우리의 지배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있는 한 우리 상업적 지배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함대를 건조하여 누구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3.8 딱대 뒤졌어. 네, 영상 끊어가고 다음화에 덴마크 전쟁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화에는 좀 내정 집중하느라 조금 딱히 전쟁을 안 했는데 뭐 전쟁 끌려간 거뭐 함부르크 전쟁 끌려간 거 빼고는 딱히 없긴 한데 어쨌든 함부르크 나중에 뭐 우리 거될 거니까 일단 바다의 독수리 200중류 사전 특가에 상인 재무관 상인 재무관이 없네? 네, 영상 끝나고 다음화에 일단 덴마크 치도록 하겠습니다.